할로윈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이태원을 찾은 날 자매는 생지옥을 봤다고 말합니다. 아수라장에 누워있는 한 사람한테 한 세네 명이 들러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얼마 지나지 않아 대로변은 응급실로 변했고 자매는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어떤 한 분이 CPR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? 저희 언니가 이제 간호사고 저는 간호 조무사인데 그래서 저희 할 줄 알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당 30분씩 3시간 반 정도. 여러 명의 노력 끝에 의식이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.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다른 일반 시민분한테 맡기고 N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간 환자로 판명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놓는 건데 어떤 분은 제가 표시를 했는데도 왜 끝까지 안 살려보고 표시를 하냐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응급조치를 하기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두 자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제세동기 횟수나 아니면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도 우리는 살릴 수 있다고 하고 또 CPR 계속 하시고 스타킹도 이제 다 찢어지고 막 무릎도 까지고 그냥 맨바닥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에 함께 힘을 보태며 밤을 새운 시민들은 위로와 고마움을 서로 나눴습니다. 다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다 그냥 서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SBS 김민준입니다.